네, 히말라야 산맥이라 여기가 부탄에 있는 파로공항. 어프로치 직전에 동산이 이렇게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게 딱 코스를 가려요. 활주로 들어가는 코스를. 네, 그래서 힘든 공항이에요. 오란. 이게 힘들어. 착륙을 못하다 다시 올라온 거예요? 예. 네. 이런 경우는 없긴 해요. 다시 5호라운드 하는 거예요. 악명 높은 공항들이 한 10개인가 있어요. 이쪽에 후침상에서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공항들. 로컬라이저라고 유도해주는 그 전파가 있어요. 공항 활주로까지. 그게 없고요. 글라이슬롭이라 해가지고 활주로에서 이제 전파를 쏴서 항공기 고도를 맞춰줘요. 그것도 없어요. 온리 비주얼이에요. 눈으로 보고 네. 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힘들어. 성공하신가요? 여기는 연습을 안 하면 못하는 공항이에요. 힘들어서. 실제는 이 비행기로 남아요. 에어버스 계열로 남아요. 제일 작은 비행기. 보잉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힘들어서. 이 공간이 어떤 건지 보잉 737 MG 계열의 조종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제 사이즈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현지 공장까지 가갖고 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구매를 한 거예요. 갖고 들어와서 제가 조립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유닛이라 해가지고 비행기 이제 비행 자세 뭐 이런 거를 다볼수 있는 계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자동차들 내비. 구름이 있으면 구름 레이더도 다 표시되고, 이제 뭐 지형이 있으면 이렇게 지형 표시가 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머리라고 하죠. FMS. 매니지먼트. 컴퓨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요거는 이제 입비스객이라 해가지고, 뭐 이제 디스플레이 크기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돌리면 이제 내가 이제 항로를 짜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P라 해가지고 비행기 속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방향, 헤딩이라고 하죠? 헤딩 조절할 수 있고 고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할때 쓰는 거고요. 네. 수동으로 할 때는 다 끄고 이제 온리 요크나 스로틀 같구나. 요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액셀레이터. 밀면은 가속되고, 당기면 감속되고, 그리고 요건 이제 플랩, 이착륙할 때 양력 보조 장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스피드 브레이크. 그거를 당기시면은, 왜, 비행기 날개 위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은 착륙할 때 보면은 탁 올라오잖아요. 착륙하면은. 그 기능이에요, 얘가. 저항을 늘려가지고 이제 활주거리를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객실하고 뭐 관제사하고 통신할 때뭐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PA는 이제 뭐 객실에 왜 비행하시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무슨 항공 기장입니다라고 이제 할 때. Attention passengers, we've now reached our destination. We hope you enjoyed the flight and have a nice day. 아유, 컨트롤. 바로 이륙을 할게요. 헤딩 셀 토가. 뜨는 것 같아. 이제 요거는 내가 지정해 놓은 고도랑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1000피트에서 900피트 사이 남았다고. 배경에 되는 거는 트레파 3D.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전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단종이 됐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프레파 3D라는 이름으로 계속 버전업을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없습니다. 커버리지가 전 세계에 다해. 쉽게 일반인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냥 장난감 게임이다. 이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워요. 게임은 단순히 그냥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게임적인 요소는 없어요. 사실 전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가상이지만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재미. 실제 뭐 조종사분들도 와서 연습할 수도 있고 하니까. 얘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 엘러론. 그러니까 날개 끝에 보면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날개가 있어요. 네. 위아래로. 네. 그걸 이제 조종을 방향 조정하는 거죠. 헤딩. 그리고 당기고 밀면은 그러니까 얘가 당기면은 수평꼬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바람을 꺾어줘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게 만들어주는 거고 반대로 누르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비행기 머리가 숙여지게끔. 이게 막 돕는 얘는 뭐예요? 요건 이제 트림. 수평타 제일 뒤에 보면은 작은 날개가 있어요. 바람의 영향도 있고 하다 보면은 트림이 계속 돌아서 맞춰줘요. 이게 안 움직이면은 비행기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세월로 하면은 거의 한 25년, 30년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저희 집에 컴퓨터가 처음 있었어요. 이제 그 컴퓨터로 제가 이제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군 부사관으로 갔어요. 정비 특기로. 네. 정비사 하다가 뭐 제대해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결혼하고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할 때는 요크만 샀어요. 저도 뭔가 부족해서 이제 요 앞에 MCP 같은 걸 사요. 요게 사면은 또 뭔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스로틀을 사게 돼요. 스로틀을 사면은 또 뭐가 부족해요. 하다 보면 그럼 이제 FMC를 사게 돼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집에 갖다 놓다 보면은 이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집에서 캐파라 공간이라고 하죠. 그게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다 만든 거예요. 그때 차를 타고 계속 이동하니까 자꾸 고장 나는 거예요. 물건이. 이게 이제 2호기인데 그 차에 있었던 1호 기체는 뭐? 산산이 분해돼 갖고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겠죠. 위에는 이제 오버헤드 패널이라 해가지고 이건 연료 펌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 장치. 바람 많이 불고 비행기 흔들 때 안전벨트 끄고 키고 하죠. 여기 이제 안전벨트 사인. 화장실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면 이쪽으로 알람이 오는 게 있나요? 네, 여기 보면은 딱 알람이 와요. 담배 피면 딱 걸리네. 네. 추운 겨울에 비행하게 되면 이제 날개 끝에 얼잖아요.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얼지 말라고 이제 안티아이스 쓰는 거. 자, 실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요 상태로 해요. 엔진 쪽에 이상이 생기면은 요 창이 팝업이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콜이 떠요. 불났다고요. 이제 소화기를 땡겨서 소화기를 터트려요. 엔진 안에 소화기가 달려있거든요. 만약에 불이 안 꺼졌다 하면은 한 번 더 돌려요. 아, 하나가 더 있네요.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두 개씩 달려 있어요. 만약에 이래도 안 꺼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급하게 각각 공항에 찾아서 내려가야 돼요. 흔들릴 때 위에서 이게 떨어지잖아요. 사소 마스크. 네. 일단은 만 피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울려요. 이제 여압 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게 울리면은 뒤에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져요. 자동으로. 근데 만약에 자동으로 안 떨어졌다 하면은 조종실에서 떨궈요. 옛날에 모 회장님이 조종사 없어도 실제로 다 간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자동화가 다 돼 있어서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기계가 대처가 안 되니까 조종사가 꼭 있어야 돼요. 네, 아, 이 빨간색 버튼은 진짜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쓰면 안 돼요. 신중하게 쓰라고 이제 색깔이 틀려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에마전시 플랩이라 해가지고 이 플랩 레버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손으로 ON을 하고 얘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플랩을. 그리고 요거를 작동하면 이제 비행기 앞에 와이퍼 있죠?
눈이나 비 올 때 보면 조종실 앞에 이렇게 와이퍼 막 움직여요. 자동차처럼 똑같이 와이퍼 스위치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안개 낀 상황이에요. 실제 조종사들이 이제 계기만 보고 착륙하는 훈련할 때 쓰는 거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게 되게 없어요. 이제 나라에 인증받는 것도 힘들어요. 도장 깨기죠, 일단. 다른 기종을 한번 이제 만들어서 그걸 해보고 싶은? 이건 이미 했으니까. 에어버스 계열도 있고, 뭐 아니면은 737 다음 버전. 가족들께서 쉽게 오케이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거는 뭐 지금도 저희 집사람한테 제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일단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하나 산다 해도 그냥 경차 한 대 값이 나오니까. 아, 요거 하나요? 네. 비싸긴 비싸네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제로도 한번 물어보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 저는 실제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나 신기하고 좋죠. 이것도 직업으로 본다면 로망과 현실의 차이죠. 그렇죠.